Run, don't walk speech. And today we have a lot to cover. So I cannot walk, I must run. We have a lot to cover. I have many things to tell you. I'm very happy to be here in Taiwan. Taiwan is the home of our treasured partners. This is, in fact, where everything NVIDIA does begins. Today, I want to talk to you about several things. One, what is happening and the meaning of the work that we do together? What is generative AI? What is its impact on our industry and on every industry? A blueprint for how we will go forward and engage this incredible opportunity. And what's coming next? Generative AI and its impact, our blueprint, and what comes next? Everything that I show you today is simulation. It's math, it's science, it's computer science, it's amazing computer architecture, and it's all homemade. This is NVIDIA Sol, and we put it all into this virtual world we call Omniverse. Please enjoy.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젠슨 황이 차세대 GPU죠. 블랙웰에 이어서 불과 석 달 만에 차세대 GPU, 루빈의 출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반도체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일보 정재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 기자, 이 젠슨 황이 대만에서 지금 AI 반도체 로드맵을 공개했는데 석 달 만에 나왔다.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렇습니다. 불과 세 달 전에 3월 달에 GTC 2024라는 엔비디아의 자체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제 블랙웰이라는 제품을 선보였는데 세 달 만에 또 루빈이라는 뭐 차세대 제품을 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재밌는 건 이번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가 아니라 차차세대 제품이라는 점인데요. 차세대 제품인 블랙웰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해서 공급이 될 텐데 이것도 아직 시장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는데 다음 제품까지 준비한다는 점에서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블랙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제품 호퍼보다 연산 속도가 한 5배 정도 빠른 것으로 알려져서 이제 괴물 GPU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루빈은 어느 정도 빠를지 사실 젠슨 황의 기조 연설에서 루빈의 구체적인 성능,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는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블랙웰보다 수십 배가량 더 좋겠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MD나 인텔 등에 의해서 지금 AI 가속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추격을 하기 위해서 좀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격차를 좁히지 않겠다는 엔비디아의 의지가 보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시장이 이제 AI 가속기 시장뿐만 아니라 AI 시장이 이제 개화됐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질 부분은 역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개발하고 있는 HBM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루빈에는 이제 HBM4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HBM3E가 이제 막 나오고 있잖아요. 계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로드맵 안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목하고 있는 HBM의 제품 성능에 대한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 것지도 공개가 돼서 주목이 됐는데요. 네. 일단 이제 올해 나오는 블랙웰에는 HBM3E가 들어가고 또 내년 출시되는 블랙웰 울트라라는 제품에는 HBM3E 12단 제품이 들어갑니다.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개, HBM이 8개가량 탑재가 되는데 루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HBM4가 탑재가 되고 또 루빈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HBM4가 12개 들어간다고 엔비디아 측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HBM4에서 몇 단으로 쌓을 거냐는 아직까지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 지금 로드맵상으로는 HBM도 엔비디아의 가속기가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2026년에 출시되는 루빈에는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HBM4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주목을 할 만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올해 안에 HBM3E 12단 제품을 양산 목표를 하고 있는데 삼성은 사실 상반기 아니고 SK하이닉스는
3분기 양산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지켜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두 기업 모두 내년 제품 출시를 목표로 HBM4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 공급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제품 기술력이 HBM4로 넘어가게 되면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추격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인텔의 팻 겔싱어 CEO가 방한 일정을 취소하고 지금 대만으로 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위상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좀 들긴 하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달 안에 만약에 공급이 안 된다. 그럼 경쟁에서 많이 밀리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업계에서 우려, 삼성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상반기 네. 안에 사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6월 안에 상반기면 사실 이달이잖아요. 네. 이달 안에 가능하겠냐 했는데 사실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좀 답변을 들어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팻 겔싱어가 인텔 그 올해 이번 주에 행사가 있어서 오기로 했었는데 뭐 대만만 들르고 한국으로 안 와서 한국은 이제 반도체에서 패싱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삼성에서 사실은 반도체 수장이 바뀌면서 좀 어떤 일정상의 어떤 변화가 생긴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수장까지 교체를 하면서 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호암상 시상식 뭐 이재용 회장도 참석한 호암상 시상식에서 삼성전자의 CEO들이 좀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장 사장이죠. 올해 하반기 HBM 공급 관련 질문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달라 이렇게 짧게 답변을 하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을 그래도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달라. 예, 그렇습니다.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사실 이달 안에 최종승 HBM3E와 HBM3에 대해서 지금 승인을 받아야 삼성전자로서도 조금 물꼬를 트고 앞으로 HBM4에서도 기대를 하게 될 텐데 그 점은 사실 이달 안에 반도체를 업계를 지켜보는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그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개발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빠르고 뭐 소프트웨어, 서버, 칩까지 아주 생태계가 그 안에서 강력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것 같은데 GPU에서 독립을 해서 자체 AI 생태계 만들어 보겠다. 지금 뭐 오픈 AI로부터 시작해서 뭐 AMD, 반 엔비디아 전선 이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쪽을 치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고전을 하는 것도 AI 시장이 이렇게 빨리 와가지고 엔비디아가 저렇게 많은 돈을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이 됐잖아요. 네. 아무도 예상을 하실 못했다는 건데요. 오픈 AI, 뭐 올트머니 올 초에 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반도체 AI 자체적으로 자립을 해보겠다 했지만 아직 그 이후로 뭐 구체적인 실행이나 뭐 이걸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사실 이번에 대만을 방문한 뭐 젠슨 황이나 약간 대만계로 분류가 되는데 대만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된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TSMC, 그 모리스 창 창업자와 이번에 또 회담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게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TSMC의 반하는 이제 반 엔비디아 전선이 미국 기업들 뭐 8개 기업들이 참여해서 MS나 구글이나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AMD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제 AMD나 구글이나 이제 인텔도 뭐 새롭게 GPU나 CPU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 대항에서 전선을 꾸리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점령을 하게 되면 가속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모두를 점령 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미국 기업입니다만 네. 이에 대항하는 다른 IT 기업들이 조금 더 이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한 추격전이 좀 거세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어떤 점유율을 뺏기는 단기간에는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산업 1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